반면 우리를 비껴간 태풍은 모두 일본을 관통했거나 현재 향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이지만 일본은 긴장감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김민지 특파원, 지금 도쿄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도쿄는 아직 태풍 영향권에 들지 않아 35도 이상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7호 태풍 안필이 발생해 이틀 뒤 도쿄 인근을 지날 것이란 예보가 나와 벌써부터 도쿄 등 수도권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7호 태풍 안필은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형성돼 북동쪽으로 1시간에 시속 20km씩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풍속 초속 35m로 내일 모레쯤 도쿄 서쪽인 이즈반도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태풍 5호 마리아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본 도호쿠 지역을 지나가며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와태현 구지시에선 어제 오후 기준 이틀 동안 8월 평균 강우량의 2.6배가 넘는 481mm의 비가 내려 강둑 일부가 무너지고 주민 8,300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을 持って 災害 대응에 当たるように 지시를 出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지난주엔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규모 7.1의 강진과 수도권 가나가와현 5.3 지진이 잇따라 일어나 일본 기상청이 처음으로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추가 지진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난카이 대지진 피해 예상 지역 해수욕장들은 대형 연휴 기간임에도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일본 남서쪽에선 강진이, 동북쪽에선 태풍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일부 지역에선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